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여기 보이는 화이트 트롯 프록이라는 개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피딩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어디서 서식을 하냐면요,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명은요 7에서 15년이고 사육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실온에서 기르시면 됩니다. 뒤에 개구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다 다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등에 피부병이 걸렸던 건데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이 피부병들이 사라집니다. 치료를 하는 중이고요. 자, 먹이로는 미럼이랑 귀뚜라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온도는 실온에서 한 24도에서 28도 사이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요, 물에서 사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물에서 사는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속에 계속 넣어놓으시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자, 물은 항상 깨끗하게 갈아주셔야 합니다. 네,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뚜라미를 준비했습니다. 귀뚜라미를 한번 먹여볼게요. 자, 여기에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몰려있으니까 이쪽에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들어간다. 야. 오오, 지금 벌써 보고 반응을 합니다. 오오, 난리 났어요. 와, 엄청 잘 먹어. 와, 그냥 제가 한 마리씩 먹일라 했는데 그냥 풀어 넣어 볼게요. 와, 오, 야야야, 오, 쩐다. 와, 엄청 잘 먹어요. 와, 근데 이 친구 지금 화살표에 가리킨 친구는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오, 저 색깔 굉장히 이쁜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마른 개구리도 있고 건강한 개구리도 있는데 나중에 피부가 건강해지고 하면은 먹성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괴물처럼 이렇게 커지는 사이즈가 되려면 한 1-2년 정도 많이 먹이면 됩니다. 많이 먹이면 살이 이렇게 디룩디룩 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사육 방법은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분무기로 몸을 씻겨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영장 물을 항상 청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물을 뿌려서 애들한테 샤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에 있는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구리들이. 자,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개구리들은 맨손으로 만지면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개구리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질 때는 손에 물을 더 뿌려서 온도를 내려준 후에 만지셔야 돼요. 자,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개굴개굴. 자, 가까이서 보시니까 굉장히 귀엽죠? 지금은 약간 준성체 정도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색깔이 다 다른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구경하고 싶으시면 곤충하모니도 놀러 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